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남은 네 가지의 의료 사태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응급실이 폐쇄가 되네요. 이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을 5개월째 하니까 전공의들하고 이런데 손발을 맞춰왔던 전문의들이 너무 이렇게 과로가 하고 하니까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전문의의 특히 응급의학과 필수의료과죠. 비인기학과고 이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이제 그만두면서 응급실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가장 먼저 나왔던 소식은 속초의료원이죠. 5분의 전문의 가운데 두 사람 이름 그만두면서 한시적으로 전문의를 구할 때까지 저 응급실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전공의들이 이 사직을 많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과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전문의들도 대거 이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수가 1451명이나 되네요. 국힘의 한지하 의원께서 7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가 5월보다도 19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필수과 전문의가 이탈이 좀 두드러진 편입니다. 이게 아마 중앙의료원일 겁니다. NMC 14명의 필수과 전문의 가운데 11명이 여러분들 그만뒀는데 그만둔 14명 가운데 11명이 필수과라는 이야기죠. 장관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가 나간 다음에 전문의의 업무 부담이 커져가지고 전문의들이 힘든 것을 전문의의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추진하겠습니까? 전공의가 복귀 안 하는데 관리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은 뭘 검토하겠습니다. 뭘 여러분들 뭐 앞으로 여러분들 즉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전문의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뭐가 있겠습니까?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조경 장관이나 와가지고 그렇다 이런 국회 의원이 답변하는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건 거죠.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로 가면서 전문의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가 1500명에 육박한 것을 찍게 되고 번아웃 업무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과로 상태에 빠진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이번에 국립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외래 환자를 이제 앞으로 받을 수가 없다. 진로 재조정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가지고 조경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전공의가 안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서 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게 이런 뭡니까?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정상화란 것은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공의 복귀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조경 장관 이하 모두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조경 장관이 내놓으실 수 있는 답변이 없는 겁니다. 여기 상황은 본인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전문의들이 그만두냐. 전공의가 없어서 업무 부담이 과했다. 그리고 전공의가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그런 부담이 많다.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전공의가 돌아와야 되는데 특히 필수 의료과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있냐? 대안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막가파 정부는 난 처음 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2025년 의대 정원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들어버린 겁니다. 조경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국힘의 한 의원은 전문의 이탈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5개월 이상 사직 전공의 공백을 메운 전문일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한지아 의원이. 여기 객관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전문의 사직 행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올해 7월 10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는 1451명으로 5월보다 198명이 늘었고 의대 소속 병원 전문의 현은 1만 7316명 가운데 8.4%가 이런 사직을 한 겁니다. 사직서를 낸 거죠.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집중된 진료과 전문의들의 사직 비율과 사직 사유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업무 로드가 여러분들 몰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니까 본인이 그냥 사표 내버려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진로 과목들이 전부 다 대부분, 예, 대부분이 다 필수 의료과와 관련된 것이고 사직 일자도 여러분 대부분 뭐죠? 의료 사태가 발발한 2월 달 이후에 3월, 5월, 6월, 7일자 여러분들 국립중앙의료원 15명 가운데 11자리가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전문의들이란 거 아닙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지난 3월부터 7월 1일까지 사직한 전문의는 14명 가운데 11명이 필수 진료과 소속이고 국립암센터 역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직한 전문의 10명 중 7명은 필수 의료수비가 집중된 과들이다. 그러니 수술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뭐죠? 사망자 수도 늘어나겠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전문의들이 없어지고 전공의들이 전문의들이 사직하고 전공의들이 나가버렸으니까 수술 못할 거 아닙니까? 업무의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과 전문의 사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사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조경 장관께서 답하시는 것이 전문의 업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복귀가 실패했는데 뭐 그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경 장관이 뭐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딴 게 없어요. 전공의를 한 명이라 더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대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두둔하시는 분들도 참 지금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가짜를 진짜라고 판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좀 교육을 받았으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전공의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아니면 법률로 위반했습니까. 전공의들이 이러면 뭘 위반한 거예요. 정부가 이런 가짜 정책을 가지고 진짜로 판 거 아닙니까? 그걸 전문의들은 당장 알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며칠 있다 알았고 국민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고 가짜가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대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니 전공의들이 헌법을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전공의들이 무슨 법률을 뭘 위반했어요? 사람들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뭘 사건을 보면 찬찬히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전공의들이 나쁜 놈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시죠. 다 실패하고 지금도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전공의 한 명이나 더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정부 상황이 된 건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